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계엄령 의혹을 제기해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의혹 제기의 근거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9월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전시가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탄핵 빌드업 과정이라며 부인했고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괴담 유포라며 계엄 의혹을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에 충암고 친정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가장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이 충암고의 친정체제가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나왔잖아요. 예. 지금 국방부 장관 충암고고요. 예. 그리고 군을 감시하고 이래 하는 기능을 하는 사령부가 방첩사령부예요. 예. 예정 기무사. 방첩. 이미 거기는 충암고 출신이 사령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라인 중에서도 지난번에 정보사령관 말고 두 스타가 또 77제 사령관이 있어요. 거기도 충암고 라인이거든요. 정말 군의 정보와 모든 것을 친정체제가 구축된다.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군의 자정 기능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은 군을 감시하고 잘못하는 것을 장관께 직보도 하고 필요하면 대통령한테도 직보하는 그런 조직인데 견제 기능이 없어지고 완전한 친정체제가 구축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하게 되면은 10월달 장군 인사가 나거든요. 네. 그럼 장군 인사를 김용현 경호처장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군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김 의원은 예전 대통령들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자기와 연관된 고등학교 후배 등은 오히려 배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건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충암고 8회 졸업생인 윤석열 대통령. 요새도 옛날 응원가 하나? 아니 왜 달려간다 그거 하나 요새도? 기고 돌아오라 충암에 온다. 충암고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용현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그렇죠. 충암고 3학년 학도 단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 야당은 군내 핵심 보직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관과 777사령관 등 정보라인과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수방사령관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는 겁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중심에서 김 후보자가 장성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차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경호처장이 우리 아빠 밀어준대. 윤석열 임기 안에 우리 아빠 대장까지 달 것 같아. 결국은 육참 총장 임명될 거야. 이렇게 수차례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중앙구 후배 여인영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임기 내 대장까지 세울 계획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구 출신을 군 주요 보직에 앉히는 건 계엄과 무관치 않다고 의심합니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오지기에 채워넣습니까? 최근 이진우 소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후보자는 적극 반박했는데요. 충남구 출신을 특정 세력으로 지칭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안파 충안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핵심 보직을 얘기하는데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그런 식이면 서울고 라인, 진주고 라인, 순천고 라인도 있는 거냐며 거들었습니다. 서울고가 장성이 5명, 진주고가 5명, 순천고도 5명이에요. 저희 충남에 있는 공주사대부고가 4명이고 울산고도 4명이더라고요.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것인지 후보자의 그 변호인으로 앉아있는지 대변인으로 앉아있는지 구분이 안 가네요. 4명 있지만은 위치가 중요하죠, 직책이. 그 충안고 4명 중에 핵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울러 국민의힘은 계엄령 선포는 국가 혼란 상황일 때나 가능하고 국회의석상 야당이 해제할 수 있다며 계엄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